안녕하세요. 식대 디자인 박노구입니다. 오늘의 복근은 다음과 같이 이런 사진에 이런 손글씨 나는 느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것이는 요새 화제거리인 이병헌 씨 손글씨를 따왔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바로 해보겠습니다. 파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오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진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손글씨 먼저 편집할게요. 이게 원본의 글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크롭 C를 누르시면 크롭이 뜨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편집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다음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 이런 레벨 값이 뜨는데 레벨 값을 좀 진하게 만들 겁니다. 이거와 이거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선택 툴로 한번 싹 그려봅니다. 잘 따졌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이쪽 부분이랑. 그래서 조금 더 레벨 값을 조정해야겠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더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L 눌러 주시고요. 조금 더 진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D로 이제 취소하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아까보다도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로 바뀌는데요.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손 작업인데요.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이 단추를 클릭해서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G를 눌러서 그라데이션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보이느냐? 이런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좀 더러운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다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작업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좀 뒤로 할수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배속 한 3배, 3, 4배속으로 빠르게 돌릴게요. 약 10분 정도 작업을 한것 같네요. 간단히 한번 지우고 약간 좀 색깔이 없는 부분은 좀 색깔 좀 넣고 그런 작업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게 제가 딸 거고요. 이걸로 이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 누르시면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에디트 그리고 D5 10%에서 뭐이 변환 뭐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뭐 여기부터는 정말 쉬워요. 뭐이 부분이 조금 짜장나서 그렇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쉽거든요. 이제 원본 원하시는 사진 크기를 가져오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져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저는 한뭐 많이 쓸 필요 있나요? 한이 정도만 쓰면 되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셔서요. 좀 그게 좋아요. 웬만해선 지금 제가 이병헌 씨그 글이 되게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정확히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해상도 낮을 때는 뭐 그렇게 높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낮게 더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했고요. 이제 이미지 한번 이제 하시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셔서요.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3, 3 정도 주시면 이제 추가로 더 이제 공간이 늘어납니다. 추가로도 이제 공간이 늘어났고 저희가 쓸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크롭 선택해 주시고요. 또 일부분만 따기 때문에 일부분만 뺄 겁니다. 이렇게 왼쪽 부분 좀 오른쪽 부분 좀 정리하고 엔터 누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사진이 완성되고요. 이제 블러쉬에서 아까 가져왔던 걸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적은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뭐 뭐 글자 색깔은 뭐 저는 검정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은데요. 뭐 어쩔 수 없죠. 크롬에서 조금만 더 조정할게요. 근데 위아래 조금만 더 조정해서 약간 흰색이 보이는데 보는 게좀 싫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해상도 낮은 작업을 하니까 노이즈가 생각보다 좀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하트표 라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제게 아니라서 이거는 하트 블러시 치면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받으셔야 될 겁니다. 대충 어림장에서 이 정도 이렇게 붙여두면 완성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저한 18분 걸렸는데 뭐 이렇게 재밌게 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그 부분에서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뭐 아무튼 끝났고요. 혹시 또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모르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르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잘 봤다고 감사하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0대의 필기 먹는 효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